네, 중국 당국이 주요 기술주에 이어서 뭐 사교육, 게임,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배경부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기자. 네, 중국 정부가 이들 업체에 처음부터 이러한 스탠스를 취했던 것은 아닌데 네. 좀 최근 들어서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촉발된 게 이제 IT 쪽이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업체들 굉장히 좀 육성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좀 빠르게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 경영을 할 때 문헐발식으로 확장을 정말 많이 하고 또 독과점 문제가 결국에 야기가 되면서 또 심지어 금융업에 진출을 하면서 부실 대출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15년부터 이제 이들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부분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서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함께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가시화된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이 있죠. 여기에 이제 핀테크 계열사가 엔투그룹인데 기업 공개를 이틀 앞두고 전격 유예하는 것으로 규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결국 엔투그룹은 은행처럼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로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지금 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교육 쪽입니다. 올해 5월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촉발된 내용인데요. 이제 초등, 중등, 교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 신규 허가를 금지를 했고요. 또 기존 기관도 비영리 기관으로 일괄 등록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교육 기관이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도 금지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지금 이뤄지는데요. 또 이틀 전에는 게임 쪽에 좀 악재가 터졌죠. 네. 이 중국의 관영 매체가 온라인 게임이 전자 마약이라는 내용을 좀 시사를 하면서 관련한 게임 업체, 텐센트나 주가가 좀 빠르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이 IT 기술 업체, 사교육, 게임 업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균형 성장이라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통제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 유출 방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아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그런 독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시진핑 주석이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크면서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큰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점포 같은 것들이 많이 줄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좀 잃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한 것이죠. 여기에 이 사교육 부분을 보면 교육의 양극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이런 양극화로 벌어지는 그리고 이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이런 사회적인 불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수순이다. 결국 이 통제력 강화,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의 방안으로 꾀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규제 여파가 이제 시작됐을 때 중국 증시 뭐 전반적인 폭락장이 연출됐는데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이 홍콩 쪽에 많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낙폭이 홍콩 쪽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어제 좀 양시장이 뭐 상해도 그렇고 좀 살아나더니 오늘 보니까 홍콩은 역시 조금 빠지고 있고 상해 쪽은 0.09%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그런 매가 좀 맞다 있다고 네. 보는데 중국 시장의 사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중국 기업이 좀 옥죄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엑소더스라고 해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제 이탈하는 현상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게 국내로 눈길을 주는 또 하나의 좀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이 관련해서 이슈를 좀 분석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통 이제 중국 자산에 불안감이 생기면 이게 자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한국이나 인도나 뭐 대만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실제 대만 가권 지수나 인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들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외국인 돌아왔다라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돼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제 장 진행 중인데 사실 장
초반 그리고 중반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외국인 순매수회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각까지 3거래 연속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감되고 봐야 되겠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를 1조 5천억 원 이상 매수한 흐름도 눈에 띄었고요. 사실 이제 3월 이후에 국내에서 죄다 내다 파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8조 이상을 팔았고 그리고 7조는 5조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반전의 시그널, 그러니까 뒤집혀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증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상승해서 보름 만에 3280선을 되찾았고 네. 오늘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가 3285선 장중에 3290선까지 되찾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외국인 귀환을 기대하는 흐름들도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이 데이터만을 믿지 마라. 중국 오로지 중국만의 영향도 아닐 수 있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환율 변수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대신증권에서는 중국 영향도 있지만 환율 부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에서 오늘도 좀 떨어지면서 114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워낙 환율 변수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함께 그 복합되어 있으니까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네.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쪽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 규모 금액이 보니까 한 1조가 넘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뭐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될 건데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수익률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이제 기업을 옥죄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려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국내외 중국 펀드 자금 유출 이런 부분,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손실을 얼마나 났는지 이 지표가 하나의 또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게 의뢰해서 분석 결과를 받았는데 오늘 얘기 받았거든요. 8월 4일 어제 기준으로 줬습니다. 중국 주식 펀드 수익률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쪼그라들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보시면 한 달 3개월 그리고 6개월 평균을 낸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모두 보면은 중국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모두 꼴찌입니다. 네, 한 달을 평균으로 봤을 때 뭐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주식 펀드 역시 마이너스였습니다만 중국이 가장 손해가 좀 있었고 컸고 3개월로 펼쳐보면 중간인데요. 중국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도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네. 인도와 베트남의 수익률이 6개월치로 보면은 돋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마이너스 13% 넘게 수익률 손실을 봤으니까 중국이 좀 안 좋구나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고요. 중국 펀드 개별 종목 수익률도 좀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펀드 닥터에 따르면 전체 225개의 중국 펀드 중에요. 한 달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상품이 1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5개 중에 네. 그리고 대부분은 마이너스 10%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심이 얼마나 악화되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중국이 공산당 체제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어떤 얘기 뭐 압박을 할 때마다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아마 투자자분들 하실 텐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하고 있는지 헤라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염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규제를 동시에 시행을 하면서 정부가 좀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조금 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교육 등 일부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도 이번 달부터도 웨이보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규제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나기는 힘든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신다면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것이 이 중국 정부가
중장기적인 좀 목표로 내놓고 있고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봤는데요. 그렇게 꼽아볼 수 있는 것이 반도체나 바이오, 또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업종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봤는데요. SF플러스 자산운용의 백재웅 차이나 운용팀장도 이런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